TV종족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생긴 미니 매직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매직볼을 접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종이가 필요한데, 네, 이 종이는 펜시 페이퍼 A4용 사이즈를 잘라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종이에요. 근데 이걸 접기 위해서 2:1 비율의 종이가 필요하니까 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쪽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 비율의 종이가 완성돼요. 다듬어주도록. 네, 그러면 이쪽은 또 다른 미니 매직볼 접을 때 쓰시면 되고요. 우선 이 2:1 비율의 종이를 절반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 여기까지 절반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절반 이렇게 접어주시고 펼쳐서 저는 설명을 위해 표시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지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삐뚤삐뚤한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똑같이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8등분이 돼요. 자, 우리는 16등분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표시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긋고 여기도 또 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8등분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를 한 번 더 접어도록 하겠습니다. 16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접고 또 이쪽으로 접고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접고 또 이쪽으로 접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쪽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길이 절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 펼쳐서 이 선이 여기까지 만나도록 절반 접어주세요. 이쪽도 절반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X 표시로 산접기를 할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건데 뒤집어서 하면 더 편한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산잡게 해주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쪽도 이렇게 산잡게 해주세요. 그럼 이 X자 모양으로 됩니다. 계속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뒤집어서 산적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적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X 표시가 되었어요. 뒤집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쪽을 마름모로 만들 거예요. 우선은 이쪽 위쪽은 이렇게 사모양으로 만들 거고, 이쪽은 이제 그 약간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어서 만들 건데요. 이렇게 이쪽까지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완성돼요. 이쪽까지 그어주고,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표시선을 살짝 잘못 그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로 그리면 될 거예요. 이쪽을 또 이렇게 산적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일단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위쪽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여기 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공 모양을 만들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여기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펼쳐주시고, 이번엔 이 선 여기 있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위쪽 똑같이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어줍니다. 여기서 또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양쪽 다 접어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쪽 여기도 삼접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여기를 또 이렇게 절반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여기에서 삼잡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산잡기 해줍니다. 산접기를 해주고 이렇게 산접기를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충 모양이 점선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건데요. 여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플래셔 스피너를 많이 접어보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우선은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눌러서 이쪽으로 접어야 돼요. 이쪽을 빼고 이쪽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 튀어나오는 부분 이쪽은 이쪽 여기 미니 매직 볼에 제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될 거예요. 움푹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가운데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위쪽도 접어야 돼요. 위쪽 아래쪽 다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네, 그럼 위쪽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 접어 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양을 계속 반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요. 네, 이렇게 주시면 딱 총 모양 같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아래쪽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꽂히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살짝 미니매직 볼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주고, 이쪽도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꽉꽉 눌러줍니다. 되게 꽉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엔 이렇게 말아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움푹 움푹 들어갈 텐데요. 말면 이제 완성인데 이때 이제 테이프가 이제 여기서 필요해요. 뒤집어서 여기를 살짝 펼쳐주세요. 그다음에 테이프를 한 이 정도만 떼서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만약 이 전체 길이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에는 테이프를 조금 더 떼서 여기다 붙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 붙여야 그렇게 티가 잘 안 나고 여기도 펼쳐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곳에서 좀 힘들었는데요. 저도 다른 부분은 딱 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부분에서만 딱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찢어지거나 구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이제 꼼꼼하게 하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프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떼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안 붙을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한 번 더 떼서 살짝 여기 뒤에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또 고정이 돼요.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아까 좀 펼친 부분을 이제 모으면 돼요. 아이고 여기 또 떼졌네. 꽉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떼지네요. 여기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도 만들어주고 이쪽도 만들어주고 잘 안 되네. 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미니 매직볼 모양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미니 매직 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우고 신나는 종이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